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입니다. 우루스는 2018년에 첫 출시 이후에 현재 SE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또한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기 때문에 기존의 우루스와 다른 점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우루스 SE가 어떻게 어디가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오늘 7월 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한국에 들어온 우루스 SE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람보르기니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외장 컬러를 100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컬러는 비앙코 컬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화이트 바디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은은한 펄감이 느껴지면서 실제로 봤을 때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소폭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SE로 오면서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변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았을 때는 뭔가 람보르기니 차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곡선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신규 엠블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람보르기니 엠블럼과 비교하면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변했고요. 실제로 만졌을 때 이 3D처럼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답게 라이트의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우루스 같은 경우는 직선형의 Y자 형태가 들어갔는데 신형은 D자 형태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또 다른 분들께서 아 이거 테슬라의 하이랜드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랜드보다는 예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조사 각도라든지 발광률도 상당히 밝고 시인성이 좋고요. 범퍼의 디자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에어 인테이크와 덕트를 조금 더 날렵하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블랙 하이글로시 범위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한 바디 컬러와 동일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 가니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잘 달리게 생긴 차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자, 람보르기니 우루스 S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조합입니다. 그래서 V8 4.0 트윈터보 엔진에 25.9kW 배터리가 더해져 있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엔진으로만은 620마력의 힘을 내고요. 엔진과 전기모터 도합 800마력대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로백 같은 경우는 3.4초대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고성능 슈퍼 SUV답게 강력하고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우루스와 비교했을 때 전기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루스 SE의 측면부로 왔는데요. 전후면의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11m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전폭도 살짝 늘어났지만 전고는 동일해요. 여전히 쿠페 SUV다운 멋스러운 루프 라인이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도어 방식은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21인치부터 23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제 풀옵션에 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에는 CP 브레이크, 후륜에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장점이 있는데요. 람보르기니라고 따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으면서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카본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서 열 효율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800마력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동력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해가지고 특히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에 해당하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타봐야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우측에는 주유구가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속 충전만 지원이 되고요. 전기 모터로 최대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루스 SE의 후면부를 보시면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리어 램프의 형태가 소폭 달라졌고요. 또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루스 SE 대비 다운포스가 약 35% 정도
대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800마력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 SUV이기 때문에 이런 다운포스까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 직선 형태의 리어램프도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신형은 조금 더 볼드한 처리를 통해서 시인성을 조금 더 좋게 해준 느낌이 들고요. 또한 중앙부의 람보르기니라는 이 엠블럼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루스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여기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기는 했었는데 신형 SE부터는 아래쪽으로 번호판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번호판 이동만으로도 새로운 감각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또한 전면부의 범퍼처럼 후면부에도 이 디퓨저의 형상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의 사용 빈도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듀얼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배기는 아크로포빅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800마력대의 고성능 차량들은 열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소재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감동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대형 쿠페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지만 이 전체적인 적재 공간도 슈퍼 SUV임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골프백을 조금 테트리스 하면은 한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여기 하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따로 이런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우루스 SE의 운전석에 타 있는 상태인데요. 뭔가 이 우루스를 타신 분들은 아니 뭐가 바뀐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포테인먼트 사이즈가 기존 같은 경우는 8.4인치였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이 인포테인먼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실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터치 감도도 수입차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스펜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특히나 신형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6가지만 있었는데요. 신형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배터리, 하이브리드라든지 리차지, 퍼포먼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로만 약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최고 시속 130km까지도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100km가 넘는 구간에서는 뭔가 전기 모터의 개입보다는 엔진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이 우루스 SE는 전기 모터로 갈 때는 확실하게 가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트라다나 스포츠, 코르사 이런 모드는 있었지만 신규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기존 우루스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풀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기존부터 워낙 옵션이 출중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사용성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터치 감도도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뭔가 수입차, 특히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럭셔리 라인으로 갈수록 실사용성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향기 뮤드 크리에이터 이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디퓨저를 장착하지 않고도 향기로운 실내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이탈리아 국기 이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실 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는 패들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재질이 제가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탔을 때만큼 뭔가 이렇게 신기한 뭐 스틸 소재, 카본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봤는데 일반 모드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EV 모드라든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라인은 이 우측에 존재합니다. 오, 체결되는 감도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보통의 슈퍼카들은 실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컵홀더도 두 개가 있고 안쪽에도 많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과 함께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편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스마트 디지털 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스마트 키의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루스 외관을 보여드렸을 때 실내 컬러도 10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내 컬러 같은 경우도 약 40가지가 넘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이트 브라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실내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것도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람보르기니 음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티치 같은 경우도 약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루스 SE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뭐 플랫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긴 하지만 확실히 이 800마력대의 강력한 힘을 내뿜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실내 공간이 압도적으로 쾌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열 같은 경우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형상이 조금 샤프하게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에 탔을 때 이 앞자리의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자, 현재 람보르기니의 다양한 외장 컬러를 만나볼 수 있는 컬러칩 앞에 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우루스 SE에서 신규 컬러가 두 종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저 위쪽에 있는 비앙코 사피루스와 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쨍한 주황색 빛깔의 아란치오 에곤 컬러라고 합니다. 신규 컬러는 무광 하나, 유광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신규 컬러라서 그런지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루스 같은 경우는 유광도 예쁘긴 하지만 무광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신규 휠 디자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23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23인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휠의 재질이나 색깔들을 조금 더 옵션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럭셔리 슈퍼카 하면은 실내의 내장재도 한몫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루스 SE 같은 경우는 총 47가지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았을 때 나파가죽의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또한 쨍한 컬러들도 고를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시트 벨트의 색깔도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양산형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벨트의 색깔까지는 오너가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실내 컬러에 맞춰서 시트 벨트도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우루스 SE를 살펴보았습니다. 플래그십인 레브엘2를 시작으로 점점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우루스 말고 우라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 기준으로 우루스 SE는 3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차들은 실제로 타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